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품질시험기관 지정.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품,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 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 자동차 수리비용 절감을 계획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 환경, 안전화학, 화장품 등 총 19종의 제품군을 시험 검사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10년 7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전세계 30여개 국가 130여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들양 기관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관련 시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공동연구개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준 제정 관련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공동연구개발 대체부품 인증시험 시험기관 협약 및 품질시험 검사 업무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여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우병성 회장은 대체부품이 인증을 받기까지는 부품별로 최소 1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었지만 이번에 MOU를 통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시험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부품 시험비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인증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험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